홍길동이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작별 인사 중에 자신이 집을 나가야 되는 이유, 그동안에 서럽게 간직했던 마음속의 한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홍길동은 첩의 자식, 바로 서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를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것,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존재의 지위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도 이 서자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8절의 사생자, 이 사생자가 뭐냐? 서자입니다. 노도이라는 헬라어로 노예나 첩의 아들을 지칭하는 단어죠. 히브리인들,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유럽 각지로 흩어져 삽니다. 나라도 잃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기독교를 믿었으니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외국에 해외에 나가면 동포들이 서로 돕고 돕는데 동포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니 살기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일들도 안 되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 비난과 멸시를 받으니 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가 보다, 죽은 자식 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식입니까? 바로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너희는 노도이, 사생자가 아니라 휴오스, 친아들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5월, 5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무슨 날이 그렇게 많은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청년의 날, 부부의 날, 또 뭐가 있습니까? 아, 챙겨주기 바빠요. 아, 제 생각에는 1월에는 어린이날, 2월에는 어버이날, 3월에는 부부의 날, 이런 걸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것 아닐까요? 나의 주위에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주위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스승이 있고 부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한꺼번에 확인하게 되면,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존재인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정의 달은 여러 사람을 챙겨줘야 하는 부담감보다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존재감이 더 커져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담감이 커졌습니까? 존재감이 커졌습니까? 존재감이란 참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35년 만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바로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아니, 술을 먹으니까 내가 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다 2차가 될 때에 내가 자리를 좀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운데 자리로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대화를 주도를 했죠. 그래서 예수 이야기도 좀 하고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복음 이야기도 좀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쩌면 모욕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 안에서 그런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내가 없는 사람, 죽은 사람처럼 대접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큰 걸 바라질 않아요. 부모라는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바라죠.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가끔 들려주는 전화 속에 있는 목소리, 가식이죠, 외식일지라도. 그러나 진심으로 때때로 그렇게 들리는 말에 부모는 존재감을 인정받고 기뻐하시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늘 자녀에게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다른 자녀들과 비교는 안 하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 서숙 교인들은. 그런데 만약에 비교는 안 할지라도 자랑을 하면 자녀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자랑거리가 자녀에게 있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지 못한 자녀야 털 부모의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 눈치를 보게 만듭니까? 가끔 생일날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자녀도 바로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존재감이고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자존감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이 두 종류의 존재감에 대한 인정 중에서 어떤 게 더 궁극적이고 좋을까요? 남에게 인정받는 존재감,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존재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크고 궁극적이고 좋은 것일까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존재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사나요? 대부분 자기가 못났다, 부족하다, 다들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니 남들이 인정해주는 존재감에 목을 매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말에 갈급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존재감에 대한 인정받는다는 것은 오래도록 인류 역사의 지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존재의 용기라는 책 안에 사람은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그러죠. 죽음에 대한 불안, 허무함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버이날 우리 아버님과 식사를 했는데 90이 다 되신 우리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성아, 요즘 맨날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난다.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신대. 아버지가 뭐가 잘못 사셨어요? 최선을 다해 사셨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식도 키워놓으셨는데 술, 담배도 안 하신 분. 그런 아버지가 뭘 잘못 사셨어? 그랬더니 계속 그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자식에게 더 많은 돈을 물려줬으면, 더 큰 지위를 물려줬으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폴 틸리는 바로 그걸 지목을 해요. 사람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이 세 가지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허무함에 대한 불안, 죄책감에 대한 불안을 이기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키에르 케고르도 나로 존재하는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면 잠시 안정된 발판을 잃게 되지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잃는다. 용기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탈출하는 거죠. 일상에서 만들어오는 이 기반을 탈출하는 것이 잠시 나의 기반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용기를 내지 않고 살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폴 틸리,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용기가 뭘까요? 불안을 떨쳐버리는 용기가 뭘까요? 그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아프다. 사람은 부족하다. 그걸 그 자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죠? 목회사인 저도요, 제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 보이면 못 받아들이겠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화도 나고 심지어는 도망치고 싶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아프고 죽는 것,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용기가 있냐,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 신학자와 철학자 이 두 사람은 바로 그런 용기를 누구의 속에서 얻느냐, 사람 앞에서 얻을 수 없다. 신 앞에서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자 신 앞에서 얻는다. 왜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전능자 조물주는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고 죄를 짓는 것,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이해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앞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 존재를 인간 자신도 인정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죠.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존재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지.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도 부모가 처음이잖아, 이렇게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의 인정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감에 대한 인정, 불안이 사라지는 일은 신 앞에서만 유일한 것인데, 유일하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막힌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뭘까? 믿음이란 뭘 믿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존재감을 인정받고 또 인정받는 자존감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는데 뭘 믿으면 되는 것일까? 뭘 믿어야 우리 안에는 불안으로부터의 용기가 나오는 것일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축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부족하다, 연약하다, 불안하다. 그런데 그 불안한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오고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 찬 우리,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갈급해하는 우리, 그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시죠?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죠? 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서요. 그런데 뭘 바라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확실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비난받고 수치와 조롱을 받고 멸시받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모든 수치와 조롱, 고난과 비난을 개의치 않으시는, 머릿속에 담아두지도 않으시는, 거기에 아무런 신경도 쓰이지 않으시는, 그런 것을 전적으로 이겨내버리시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시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너희가 받고 있는 이 조롱과 멸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불안감으로부터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믿음은 뭘 믿는 것인가? 결과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이고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뭘 믿는 거냐, 뭘 바라보는 거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세상, 비난받는 세상, 되는 것이 없는 세상, 불안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이 존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바라보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녀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얼마나 줬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모의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프디서 기자도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의 부모의 심정, 너희를 뭐든지 용서해주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너희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너희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처럼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어도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그런 적이 없어. 부모가 나의 존재 자체로 받아준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없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내가 얻은 게 뭐냐고.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를 섬겼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주신 게 뭐냐고. 그게 있으면 다니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도님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가족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선택이라고 많이 생각해서. 선택하니까 내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요. 선택하는 거니까 낳지 않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절반이 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가정,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부부도 선택이고 자녀도 선택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선택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부모예요.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셨냐,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줬냐 안 줬느냐,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한 일로 부모를 인정하는 것, 그런 풍도가 세상에 만연해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주신 것은 부모가 유일한데 그 뭐를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셨냐,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줬냐 안 줬냐는 거죠. 부모가 한 일로 우리는 부모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성경에서 가장 부자지간 중에 안타까운 부자가 다윗 왕과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압살롬이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출중했는데 그 많은 아들 중에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형제가 많은데 부모님은 꼭 누가 제일이라고 그러시죠? 네? 다 필요 없고 장남이 우선이지, 제일 큰 아들이죠. 그렇죠? 우리 집도 그래. 다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잘 돼야 다 잘 된다. 다윗 왕에게도 큰 아들이 있었어. 암논이라고. 근데 뭐지래? 이름처럼 그냥 암논이야 하여튼. 근데 이 암놈이 얼마나 모지르냐면은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해버렸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잘 처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 이리 와. 회초리를 때리든지 그랬는데 덮어버렸습니까? 그래도 장남이잖아. 그래도 장남이잖아. 덮고 가자. 압살롬이 이게 마음이 상처가 된 거예요. 아, 아버지한테는 배달인 자식, 나는 없는 자식이구나. 죽은 자식이구나. 그래서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놈 형을 불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3년 동안 그술이라는 곳에 숨어있는데요. 아버지가 찾지도 않습니다. 군사를 불러서 불러잡아가지고 차라리 매를 치든지
형을 살리든지 꾸지람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요. 그걸 두고 보다 못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신복이 다윗 왕한테 형, 왜 딱 그렇게 살지 마시오. 가족끼리 왜 그래요? 내가 압살롬 아들 불러올 테니까 화해합시다. 그래서 압살롬은 3년 만에 불러왔어요. 억지로 요압 장군이 시키니까 악수를 하고 안고 그걸로 끝나버렸다. 2년 동안을 예루살렘 왕국만 했는데 2년 동안 또 부르지도 않아. 무려 도합 5년 동안. 잘못했으면 차라리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시든지 형을 살리시든지 쫓겨가든지 그게 아니고 없는 자식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압살롬에게는 앙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살롬이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성공 관건,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존재 자체로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존재 자체로서 나를 인정하는 용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존재감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존재 자체로 나를 인정하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느냐 말이에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부끄럽지요. 그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관건이에요. 내 가족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관건도 내가 그 사람을 해주는 일, 뭔가 하는 일 그것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조건이. 오늘 본문에는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절에 영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아버지. 구절에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필요 없다. 해준 게 없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거 뭡니까? 우리는 서자 아닙니까? 버린 자식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 없어도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보다 별로 잘된 것도 없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아치고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로 영의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관건이에요. 결국은 존재 자체로서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게 바로 내가 평안하느냐 불안하냐 여기 갈림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스스로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뭔가 해주신 것과 상관없이 그저 존재 자체로 영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과 불안의 갈림길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서자입니까?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까? 취급하는 그들의 계산 방식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우리는 받은 것이 없이 버린 자식이라고? 아니야. 너희들이 계산을 잘못했어. 그러고 11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같이.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받는 지금 고통, 비난, 어려움 이게 징계처럼 하나님의 회초리처럼 보여서 너희가 버린 자식 같지만 그러지 않아.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는 너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그것은 친아들에게 주는 거야. 너희들 친아들 맞아. 근데 우리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공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것 말고 다른 걸 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고자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짧게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의의 열매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의의 의는 첫째 열매인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격이에요. 우리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요. 인생 한 40년, 50년이 부모님께 인정받기로 노력한 거예요.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는 장남이고 부모의 기대가 저한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세상을 돌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나는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죄인이든 네가 아무리 못나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받아들여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주신 게 뭡니까 도대체? 뭘 받아들여주셔서 제가 잘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모르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잘된 것이 내가 너를 받아들여주는 증거가 아니래요. 내가 너에게 된 회초리, 내가 너에게 했던 꾸지람, 그게 내가 너를 받아들여주는 증거래요. 내가 만약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남의 집 자식이라면 내가 회초리를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꾸지람을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너에게 매를 대겠느냐? 아픔을 주겠느냐? 실패를 거듭하게 만들겠느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용서를 작정했기 때문에 너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이고 너를 꾸짖는 것이라고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려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친자녀로 생각하셨어요. 조건 없는 용서예요. 조건 없는 받아들이신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 중에 부부라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다 부부 관계가 어려울까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요, 존재 자체로서 받아들이지가 잘 안 해요. 20년, 30년을 살아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어떤 하는 일, 자격, 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존재 자체로서 자녀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데, 부부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부부가 아닌 부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함으로 인정하는 것을 멈추고 존재만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렇게 서로를 조건 없이 모든 용서함으로 받아들여 줄 때, 바로 내가 속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바로 그것이 내가 주는 복이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죄를 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히려 꾸짖으시고 회초리를 때리심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평강 열매는 뭐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 자 시작. 평강은 모든 불안에 반대되는 상태.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첫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가정의 평안입니다. 가정의 평안. 여러분 평안이 뭐죠? 평안이 뭐예요?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평안이 뭐죠? 도대체 평안이 뭔 거예요? 평안을 몰라요. 평안을 그토록 원하는데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안은요, 쉽게 불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불안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졌다 그러면 평안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업장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도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 속에서 힐링이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 쫙 친 거. 나이스 샷! 골프 산업이 아주 부킹도 어렵고 골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또 하나 발전한 게 뭐냐면은 캠핑장과 캠핑카 이런 캠핑 장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거리두기, 자택격리, 뭐 그다음 재택근무 같은 것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는 자연사업들이 활기를 찾게 됐죠. 여러분 경고하지만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 그것이면 안 돼. 지금 그것이면 안 돼. 또 이제 목사님이 그랬다고 또 거기 시작하면 안 돼. 저도 캠핑을 좋아해서 TV나 매스컴에서 캠핑장을 소개하면 눈을 뜨고 봅니다. 저기 한번 가봐야지. 최근에 한 캠핑장에 소개됐는데 눈이 확 띄더라고요. 아니 그 캠핑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캠핑 사이트마다 울타리가 다 쳐졌더라고요. 나무로 이렇게. 야, 참 좋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오는지 신경도 안 쓰고 안난하고 편안하고 자연을 내가 즐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좋다고 한번 가봐야지 기록해놨는데 며칠 후에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캠핑장에 가는 이유가 뭐지? 내가 자연으로 나가는 의미가 뭐지? 사람은 자연에 나가서까지도 불안을 느끼는구나. 들킬까 봐. 내 사적인 공간이 침해받을까 봐.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것 때문에 자연에 나가서 평안하고 싶어서 나가는데 그 곳에서마저도 사람은 불안이 뭔지 평안이 뭔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평안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여보, 우리가 말년에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는데 당신은 도시가 좋아, 시골이 좋아? 생각할 틈도 없이 도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도시에서 살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주택에서 살고 싶어? 생각할 틈도 없이 뭐라 그래? 아파트! 이거 상처를... 나는 시골에 살고 싶고 주택에 살고 싶어. 부부간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노후에 집을 짓는다. 만약에 집을 짓을 때 그 집에 있는 담 울타리를 높이 쌓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노후에 가장 편안한 시절에 가장 평안한 것을 추구하고 누리고 싶은 시간에도 우리는 뭐가 평안인지 뭐가 불안인지 몰라요. 울타리를 쌓고 사는 것이 평안인지 울타리가 헐리는 것이 평안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평안을 그토록 원해도 세상에는 평안과 불안의 경계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평안을 줍니까? 빼앗고 빼앗겨서 불안하고 잃고 잃게 해서 불안하고 또 잊어버리고 사라져서 불안하고 사람이 불안하게 하고 시간이 불안하게 하고 물질이 불안하게 하고 건강이 불안하게 하고 온통 불안하게 만든 거지. 어떤 성도님이 초신자고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냐.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믿음이라고. 교회 오시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안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고 조건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고 뒤에서 감싸서 안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처럼 물질과 건강과 수많은 기적들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불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모순을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죄를 받아들여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알 수 없는 불안과 평안의 경계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세요? 우리는 받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는 친자식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불안의 근거를 따뜻히 안아주심으로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치열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대학 가보십시오. 참 한 시간, 두 시간 자고 공부합니다.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거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이었고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 바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선봉이 있었고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담비석 도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셨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눈이 멀고 3일 만에 사도 바울은 평생 느끼지 못한 평안을 느끼게 된 거예요. 치열하게 살고 수없이 이루려고 살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사람까지 죽여야 했던 그 마음. 그런데 불과 딱 3일 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복음을 제대로 세상 앞으로 나갑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로마서 8장 3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느끼고 그 존재 앞에서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고 용기를 낸 거예요. 우리도 존재의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무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이 믿음이 걱정이 돼서 교회를 손을 잡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야, 아버지가 한 기도대로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기도는 쉬운 거야. 믿음이 이런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시범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해봐. 아들이 따라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시죠. 야, 임마, 너도 하나님 아버지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고. 아, 알았어요, 형. 형 맞잖아요, 형. 알고 계시면서도 웃어주셔서 감사해. 이쪽에 복받을 지가 다 얘기는 알고 계신다고 안 웃어, 이쪽은. 여러분, 지금 유머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불러줄게 라고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어요. 내 말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내 말대로 행하는 것이 나중에 심판받고 판단받을 때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준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친구야 그래야 됩니까? 그럼 조금 싸가지가 없는 거죠. 우리 2000년 이상의 나이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형 그렇게 불러야 돼. 우리는 매 테스형,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렇게 부르지만 왜 우리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예수 형 그렇게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빠예요. 당연하죠. 여성분들은 오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형. 예수 오빠.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약속받은 존재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형이 되어주시고 오빠가 되어주신 그런 존재감의 인정은 우리 이미 약속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너의 존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리라 하신 내 말대로 행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는요, 멀리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사는 사람,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면, 존재 자체로 인정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주면, 그의 불안을 내가 감싸서 평안으로 바꿔주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존재의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약속을 받았지.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다 같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